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했습니다. 바람도 강하게 부는 데다 일교차까지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난방을 하고 두꺼운 옷을 꺼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다가오는 주말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면서 나들이 하기에 좋겠습니다. 다음 주 초반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.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.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사계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주황빛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청도인데요. 가을의 으뜸과일, 맛있고 달달한 반시를 만날 수 있는 청도 반시축제가 오늘부터 16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. 이곳에서 가을 나들이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을의 청명함을 즐기려 했더니 이번 주는 계절이 무색하게 다소 추웠습니다.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았는데요. 한글날 연휴였던 10일, 설악산에는 지난해보다 9일 일찍 첫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. 우리 지역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찬 공기가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. 목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. 다음 주 다시 급격한 기온 변동이 예상됩니다.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7일 오후부터 기온이 내려가서요. 18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6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낮에는 20도 안팎으로 큰 일교차가 이어지겠습니다. 주 후반에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. 토요일과 일요일 구름만 많겠고요. 주말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6도, 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. 공기도 쾌청하고 아침 저녁 기온차만 신경 쓰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. 다음 주 비 소식 없이 하늘빛 맑고 공기도 쾌청하겠습니다. 다만 급격한 기온 변화로 해가 지면 금세 공기가 차가워지니까요. 일교차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유하경이었습니다.